오늘 날씨는 어떤 것 같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디를 가시는 길이라고요? 지금은 해민전 축제를 위한 플리마켓이랑 부스가 열리는데. 이동훈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죠? 얼굴을 좀 이렇게. 인도학과만의 자랑이 찬다르가 있죠. 전체적으로 모던학과 슈마켓을 다 이렇게 엄청 홍보하고 있어요. 일단 세민전이 뭔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세민전이란 세계 민속 문화 축전의 주인공이고요. 각 학과만의 전통적인 춤, 노래, 아니면 다양한 문화들을 시간. 그럼 저희 다양한 나라가 있는 저희 학교에서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희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니까요. 좋아요. 여기 부스 소개해 주실래요? 다양한 학과들의 지금까지 활동들을 저희가 사진으로 모아놓은 곳이에요. 사진 전시관이죠. 여기서는 노래를 틀어줘요. 이렇게. 이게 저희 공연하는 노래입니까? 나가다 상돌 주제곡입니다. 각 나라 국기도 그려주고 한국 외국어 대학교 마스코트인 부 그런 친구들을 사람들 얼굴에 그려주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플리마켓입니다. 되게 많은 게 있어요. 가성비가 좋네. 그쵸? 부 인사해주세요. 부가 좀 수줍어한데? 반가워요. 부는 저희 학교 마스코트. 우리 학교 풍경 평화롭죠? 물도 흐르고. 찬다르란 뭐죠? 찬다르란 힌디어로 위대한 화려한이란 뜻을 가진 인도 전통 춤을 추는 악기입니다. 찬다르는 볼리우드의 람릴라 영화에 나오는 나가다 샹도를 춤추는 악기입니다. 찬다르는 몸으로 익히는 인도 문화입니다. 찬다르 학회에 들어온 이유? 인도 춤을 배우는 것도 있고 이제 인도 학과의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친구들과의 친목 도모.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인도만의 웅장한 매력에 빠져서 학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다른 인도 문화를 몸으로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춤의 매력은? 인도 춤! 인도 춤이라 하면 또 말할 게 많지만 또 한 가지만 말할게요. 저는 그 커다란 동작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역동적이고 또 운동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대체로 웅장하고 인도만의 색깔이 독특하게 드러나는 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역동적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거. 인도 춤을 추는 이유는? 다이어트의 극약이죠. 영혼의 치유. 한국 무용이 절제돼 있다면 인도 춤은 흥이 굉장히 넘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다들 대기에 있는 대기실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무대 직전 소감은? 어지럽네요. 각오를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인 만큼 파이팅. 아니 우리. 지금 소감은? 소감이요? 네. 소감이요.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찬다르 공연을 앞두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정말 잘해서 인덕화를 빛내자. 우리 찬다르의 이름에 맞게 화려하고 위대하게. 무슨 느낌인지 알죠? 다들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찬다르! 찬다르! 이제 곧 무대가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공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도학과의 찬다르는 발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춤을 재현한 것으로 원수지간인 강원 출신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춤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몰입감 넘치는 그들의 무대 지금 바로 만나봅시다.